근데 있잖아요. 정훈 선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같지 않아요? 아니, 다른 팀 후배들은 밥도 잘 사주고 챙겨준다던데 우린 낙동강 오리알 신세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둘만? 에? 다미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? 전 여태껏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 개인주의가 심해졌구나 했다니까요?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? 아니죠. 특히 정훈 선배가 좀 정이 없어요. 아니 다 좋은데 뭔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애정이 안 느껴진다고? 와우, exactly. 제 말이요. 제가 미국에 있을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.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은 선배는 사람이 너무 차가워. 숲속에 많이 아시죠? 심장까지 꽁꽁 얼어버린 그런 사람 같다니까요? 근데 이 동화의 교훈이 뭐예요? 결국 그런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평생 외딴고에 살다가 저 같은 공주한테 정이 구현당한다. 그래도 그건 좀 말이 심하긴 해요. 우리 팀장님 존경하고 배울 점 많은 사람이에요. 존경은 무슨... 다미님이 한국에만 계셔서 모르시나 본데. 그 사람이 한국에 살지 그럼 어디 살아요? 은진님은 어디 마녀가 사는 숲속에 사시나 봐요. 망상은 그만하고 현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. 아... 그게 아니라... 제가 오전에 맡겼던 엘루가 미팅 건 자료 준비는 잘 끝나셨죠? 그거 퇴근 전까지 드리려고. 내일 오전까지 보내야 될 자료를 퇴근 전까지 준비한다. 그 말은 즉 상사에게 남들 다 퇴근한 후에 회사에서 홀로 은지 씨가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를 검토해라. 뭐 그런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? 아,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. 근데 제가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어서 어쩌죠? 퇴근 전까지도 간당간당한데. 지금 당장 빨리 사무실 가서 만들어 놓겠습니다. 3시까지 해와요. 아 그건 진짜 힘들어요. 아니 빨리 와요 좀.